자, 시장의 움직임들을 잘좀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한 주간의 시장 흐름들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사실 뭐 이번 한 주는 크게 움직인 게 없는 시장이죠. 미국 증시도 다우지수가 2만 선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만은 아직 종가 기준으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큰 그림에서 보면 큰 폭의 조정 없는 일시 신고점에서 나오는 뭐 차익 매물에 대한 경계감 이런 게좀 대변됐는데, 최근에 발표됐던 그 이번 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미국의 3분기 GDP 확정치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어제 발표가 했죠. 3.5%가 나왔는데, 사실 GDP 같은 경우 이제 수정치가 2.9였고, 잠정치가 3.2, 그리고 확정치가 실제적으로 지금 3.5% 정도 나왔는데, 이 수치를 놓고 보면 2년 내 최대치입니다. 근데 이제 연간 기준으로는 원래 1분기 때 0.9, 2분기 때 1.4였기 때문에 또 4분기 전망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4분기 전망치는 한 2.6% 정도를 전망을 하기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올해 2% 성장에는 조금 못 미치는 한 1.9% 정도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이하이고요. 근데 4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안 좋게 보는 이유가, 사실 트럼프 당선 이후가 이제 많은 지표에 포함이 될 건데, 실제적으로 어제 발표됐던 11월 달 소매 판매는 또 하락을 했습니다. 0.1% 정도가 전월 대비 좀 하락을 했는데, 일단 생각보다 11월에 보여준 미국의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은 조금 약하다, 그런 모습을 좀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뭐 내년도 2017년도 미국을 바라보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한 2.6%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다시 2%로 성장으로 복귀하는 그 흐름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미국 증시 내년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도 내년도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굳이 뭐 신고점에서 우리가 너무 비관적인 고점을 잡아서 내가 하락에 베팅하기보다는 일단 추세적으로 놔두는 게 좋겠죠. 그런 주변 유권을 좀 보면 확실히 그 근거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 중동이 패권을 쥐고 있는 유가 흐름 같은 경우가, 사실은 예전엔 한 걸프전, 이라크전 이전이 중동이고, 지금은 사실은 유가의 패권은 중동과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러시아가 중간에 꼼수로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있는 흐름인데, 일단은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러시아 같은 비오펙 국가들이 감산에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에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배럴당 52달러 정도에서 변동성을 축소해준 것이 글로벌 시장 쪽으로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보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유독 강했던 건 있습니다. 달러화 강세인데요. 달러화가 지금 달러 인덱스가 한103 정도, 엔화가 한 117.5엔, 유로화가 1.04달러, 그리고 우리 원화가 어저께 같은 경우에 1200원까지 올라갔죠. 오늘은 보니까 소폭 3원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환율이 급등하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외국인 매수 같은 경우도 달러 기준으로 환산해버리게 되면 오히려 손실이 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어제 이번 주 제보들로서는 외국인 수급 자체가 뭐 코스닥 IT 쪽으로 산발적으로 들어온 건 있습니다만은, 확실히 지난주보다는 공격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좀 특징이 될것 같고, 시장은 뭐 여러분들 이번 주 계속 아마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IT였을 것 같아요. 지난주 어제 화요일이었죠. 사실 지난주는 삼성전자의 8조 원 규모의 평택 라인 증설 이야기, 그리고 어제는 SK하이닉스의 청주 공장의 2조 원대 이상의 3D 낸드 플래시 증설 이슈 때문에 여전히 IT가 강한데, 뭐 IT 강세에는 반도체라든지 OLED, FPCB 쪽으로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인다 볼수 있습니다. 사실 그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흐름이 이번 주 흐름이었고, 오늘만 조금 높게 보면 오늘 이제 제약주라든지 화장품 또 의류주들이 많이 올랐죠. 의류 중에는 이제 한세실험이나 영업모직이 많이 올랐는데, 제가 오늘 바라본 제약주의 반등, 화장품주의 반등, 일부 의류주의 반등은 환율에 있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은 생각보다 제약주가 이제는 내수주가 아닙니다. 기술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70% 정도 이상의 수출 비중이 높은 제약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제약주도 어떻게 보면 환율 상승의 수출주의 개념이 있는 것이고,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뭐 내수보다는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 그 의류주 같은 경우는 국내 뭐 한섬이나 이런 종목들은 아닌데, 의류 OEM, ODM 업체들, 대표적인 게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동남아 생산, 미국 판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율의 수혜주인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후반 접어들어서는 환율이 상승하면서 일단은 IT와 일부 환율 수혜주 정도만 강세를 보이는 그런 한 주다. 그리 볼 수.